진짜 봐라. 진짜 봐라. 와요. 힝 힝. 너무. 이거 수진이 어딨나?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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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최고야, 임마! 그래, 아. 이번에 우리 아상우 연극부에서 작품하는 거, 임마. 대본 나왔다, 임마. 그래. 대본 나왔는데, 아. 이 마지막 부분은 슬프게 가자. 웃기고 재밌게 가야 된다. 아니다. 슬프게 가자. 재밌게 가야 된다고. 슬프게 가자고. 웃기게 가야 된다고. 죽고 싶나, 이씨. 슬프게 가자, 슬프게. 눈물 팡팡 흘리면서. 어? 슬프게 가자. 예재용 환자. 진단 결과 나왔습니다. 암입니다. 슬프게 가라고 나. 재밌게 가야지. 사람만 너나 연구 안 했나? 재밌게 가야 되는데 진짜 왜 슬프게 가야지 막. 창문 열어, 창문 열어, 냄새야. 수업하기 책표. 자 오늘 배울 수업은. 건축학 개론이다. 예? 예? 근데 건축학 개론 시작해야 되는데 저 뒤에 수지 어디 갔어요? 아 수지요. 수지. 학교 운동장에 잠깐 나갔는데요. 야 학교 운동장에 학생이 이렇게 많은데 수지를 내가 어떻게 찾아? 아 이름이 수지니까 미스의 수지랑 똑같이 생긴 여자 학생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봐봐라 여기 수지가 어딨는지 네가 봐라. 어떻게 찾아? 딱 봐도 없는데. 이 새끼인데 어디에? 미스의 가수 수지 찾으면 된다고. 예. 수지가 어디 있더라? 자 수지. 수지가 잠깐만 이거는 가수긴 가수인데 얘는 빅맘하고 잠깐 에? BMK 야 수지네 너 수지 아니야? 얘 어? 수지 닮았 수지 닮았는데 봐봐 수지 닮았지? 수지 맞네 저 수지 아, 저, 야, 저 수지 아니야? 야 어쨌든 수지네 저 수지 올라가 수지 와라 저 수지 올라가 와라 와라 수지야 저 수지 올라가라고 앉아 수업 시작해야 되니까 진짜. 앉으라고 앉으라고 건축학 개론을 배우기 전에 너희 집이 어딘지부터 알아야 돼 집이요 저수지 집이 무슨 동이야 대전 대전이야 대전이야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한반도 야 대전에서 올잖아 대전이야 아, 대전, 대전 여기 어디야 그러면은 니네 집이 여기네 여기서 여기 상암동 여기까지 야 요렇게 뭐 타고 왔어? 가르마 타고 왔어? 아 기차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왔네 야 멀리도 왔다 야 멀리 왔네 멀리서 예. 너네 집은 어디야 여기 상암동에서 한번 니네 집까지 그려봐 우리 집까지요 그래 우리 집까지 그려봐 여기서요 니네 집이 이렇게 수지랑 기욱이랑 이 집이 같네. 이제 버틸 수 내가 아까부터 생각했다. 이 여자는 딱 통하는 이 운명의 여자라고. 그래. 운명의 여자를 만난 김에 내가 기습 뽀뽀를 해야겠다. 남자답게 하나, 둘, 셋. 다 들려, 다 들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이 다 들려. 다 들려 지금. 다 들려, 지금. 너 수지 좋아해? 아니죠. 다 들리는데. 아, 야, 아닙니다. 너 수지 좋아해가지고 이거. 어? 메이커티 입고 다니는 거였나? 아, 아닙니다. 야 여기 메이커티 보이는데? 아직 맛있어 아직 아닙니다. 여기 메이커티 보이는데? 아닙니다 아직 맛있어. 왜 그래 이거 한번 보자. 야 메이커티 한번 아닌데. 보자. 아닌데. 뭐가? 야. 한번 보자고. 아 참. 맞잖아 메이커. 아, 아니네. 아니라겠잖아 너네가. 선생님이 얘기했지? 예. 지난 시간에 예. 우리 학교에 오늘 복학생 온다고. 누구요? 복학생이요? 강남에서 아주 잘 사는 선배야. 진짜요? 강남 선배가 여기 와 있다고 하던데. 강남 선배? 강남 선배 어디 있지? 강남 선배. 딱 봐도 잘 사는 강남 선배 있어. 강남 선배. 강남 선배 수지 옆에 앉아 있었네. 어? 뭐 수지 남자 친구예요? 강남 선배. 강남 선배 빨리 올라와 학교 가는 거야. 오세요. 강남 선배. 아... 야. 강남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나 봐. 강남 스타일이 요즘 많이 바뀌었어. 이거 강남 스타일 이러면 안 되잖아. 야, 재영아, 이거 강남 스타일로 진짜 바꿔가지고 강남 선배 만들어 주고 와. 제가 좀 바꿔 오겠습니다. 그래. 자, 따라오세요, 선배님. 강남 선배가 야, 돼야지. 옷차림 이게 뭐예요? 에이, 이게 뭐야 옷차림이? 강남 선배가 뭐 아는 남자야. 저 수지 왜 같이 앉아 있고 그래? 저 수지. 강남 선배 보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 네. 나 말고
이거 이상하냐? 이거 안 되겠네. 야, 너 공부 못하고 그러면. 어. 전요. 어. 강남 스타일로 바꾸고 그, 왔습니다. 그래, 강남 스타일. 야. 강남 그렇지. 이제 강남 스타일이지. 야, 강남 스타일 이제 짜증 나오네. 이게 강남 스타일이야. 야. 이제 강남 선배 같네. 예. 이제 또 이번에는 졸업해야 되니까 뭐 화내고 이런 일 있어도 애들 때리지 말고 알았지? 예, 화난 애 있으면 이거 샌드백 쳐. 그러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알았어? 뭐 열받아서 치고 한번 쳐봐. 어. 왜 옷 잘 입고 왜 열받았어? 뭐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자, 수업 시작하니까. 자, 앉아. 아, 어쩌지 이러야. 큰일 났네. 무슨 일이야? 쌤병. 무슨 일인데? 지금 수지가 몸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마. 그래? 막 얼음덩입니다. 얼음덩에 칠라고 하면 어떡해? 하지 말고. 잠시. 야, 여기 얼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때리라고. 그래. 그래. 야, 하지 말고. 선배. 기우가 이거 하지 말고. 기우가 저쪽으로 가라. 선배. 수지가 지금 많이 아파. 주위에 떨고 있어. 누가 옷 좀 벗어서 덮어줄 사람. 옷 벗어줄게. 잠깐만. 아, 그래. 그래. 이런 거 그래. 근데 이거가 또 안 돼. 좀 추워할 때는 따뜻한 막 빨간색 내복 이런 거 덮어주면은 내복이요? 따뜻할 텐데 뭐 그런 거 뭐 어디 있겠어? 내복. 오! 남자네. 그래 덮어주라. 남자네. 제발 덮어줘라. 이거 줘라. 덮어줘야 된다. 이거 덮어줘라. 따뜻하게. 이거 덮어줘라. 그래 이거 이게 따뜻해하잖아. 아. 따뜻해하잖아. 야 멋있네. 따뜻해하네. 쌤요. 어 그래. 이거 근데 예 따뜻해. 그 옷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차라리 이거 후드티. 이거 입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입어라 이거. 이거 해보세요. 이거 입어라 이거. 공인 남사스러워서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자 이거 세라. 이거 많이 추운 것 같은데. 그러면 기우기가 야. 양호실 좀 빨리 데리고 들어가. 제가 수지 데리고 양호실 갔다 오겠습니다. 아프니까 양호실 데리고 들어가. 괜찮아. 너도 수지 좋아해? 예. 수지 좋아해. 아 그렇구나. 근데 저기 양호실 왜 이렇게 안 와요? 양호실 맞아 저기. 세묘. 그래. 여기 양호실 아닌데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수지 자취방입니다. 잊어. 선배님 괜찮아요. 여기 학생 많아. 학생 많아. 다른 학생 소개시켜줄게. 수지 많잖아. 다른 학생 선생님. 자 수지보다 괜찮아. 얘 어때? 야 영화배우 괜찮다. 전지현 닮았네. 얘 어때? 전지현 어때? 별로야 수지가 나? 괜찮은데. 근데 여기 양호실에서 왜 이렇게 안 와? 이게 자취방에서 재영아. 예? 많이 친해졌네. 가지 마. 야, 가지 마. 야, 재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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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너 찢어 봐라. 알았어. 잘 보라. 찢어 봐라. 왜요? 힝. 기우가 수지는 어딨나? 수지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라. 수지 여기 있는데. 어딨네. 야. 너 왜 그래? 너 수지 많이 좋아하나 봐. 너 진짜 수지 좋아해?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지랑 키스할 수 있어? 선배. 만약에 네가 여기서 진짜 좋아해서 이 꼴로 여기서 멋있게 키스했는데 수지가 받아주면은 니네 둘이 사귀는 거 인정해주고 만약에 안 받아주면은 이제 수지가 방에 들어갔다 와서 기우기가 더 좋아진 걸로 알고 기우기랑 사귀게 해줄 거야. 선배 할 수 있어요. 키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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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해!